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덕 5일장이기도 하지만은요, 가장 큰 대목장입니다. 지금 뭐 힘남노로 인해 가지고 어젯밤 사이에 여기도 비는 많이는 왔지만은요, 그래도 좀 장은 생각 의외로는 많이는 안 섰지만은 그래도 좀 사람들은 대목장이라 그런가 좀 제법들 나오셨네요. 요즘에 지금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조업들도 못 하시는데 포켓 사러 오셨어요? 아니요, 꽃게 5치개요? 15,000원이요? 이거 알 싫은 거 아니요? 저건 알 싫었네. 알 싫은 거, 봄깨래요. 봄깨는 35,000원. 아, 지금 이거는 이제 15,000원이고? 15,000원, 요거는 23,000원. 아, 15,000원, 23,000원. 대목장이라. 배추, 무도 이렇게들 많이들 나왔네요 오늘. 아, 근데 그 태풍 그거 여파로 그런가 이게 지금 꽉 차 있어야 될 자리인데 다들 텅텅 비었네요. 아유, 어머니 팔 다치셨는데도 저렇게 또 나와 계시고. 아, 양파 주고 5,000 양파. 대목장이라 진짜 사람들 많이 나오셨네요. 꽃게들은 많이 나와 있네요. 대하도 그렇고 꽃게가 조업을 못 하시더라도 꽃게들은 많이 저기는 어머니는 작업 중이시라 꽃게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조업을 못 하셔도 꽃게가 의외로들 많이들 나와 있네요. 오징어 3마리에 반. 어서오세요. 꽃게 사세요. 어치게요 가격이? 이거요? 22,000원이요. 쟤는요? 사세요. 아, 22,000원. 꽃게 값이 많이 오르긴 했네. 와, 꽃게 좋다. 예? 어머니, 여기 꽃게 어치게요? 됐어요. 23,000원 드려요. 아. 요건 25,000원, 23,000원. 예, 23,000원, 25,000원. 꽃게들 좋네요. 네, 오늘도 고추시장은 계속 나와 있네요. 네, 우리 어머니들 고추시장 제가 항상 오는 자리예요. 네, 이번 또 태풍 때문에들 많이들 올랐을 텐데. 안녕하세요. 아니 가격만 여쭤보려고 어머니. 살 건 아니고. 15,000원. 요즘에요? 태풍 때문에 막 난리돼요. 신평 갔더니 막 고추 따느라고 정신없대요. 마지막 고추라고. 15,000원, 16,000원. 태풍인데도 그렇게 가격은 네,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네요. 15,000원, 16,000원. 자, 대목이라 그런지 그래도 좀 사람들은 많이들 나오시긴 하셨네. 오늘은 또 고추도 많이들 나왔네. 그때 저 고추도 썼는데? 고추도 15,000원, 16,000원. 청양천은 2만원이고 꼭지 달린 거는 14,000원이고 꼭지 딴 건 16,000원. 그래도 태풍인데 변동은 그렇게 크게 없네요. 없어요. 태풍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막 지금 막 태풍 때문에 막 가격 올라가느냐 하더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네, 어머니 많이 파세요. 자, 지금 꽃게도 그렇고요. 뭐 대목이라 해가지고 생각 외로 너무도 가격들 팍팍 뛸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지금 시세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뭐 하려고요? 예? 고추 가격만 좀 한번 여쭤보느라고. 고추 15,000원, 16,000원이요. 예. 태풍인데도 그렇게 없네요 여기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요, 가장 저렴한 게 고추 한 근에 14,000원, 조금 비싼 게 16,000원, 그리고 꽃게 같은 경우는요, 저렴한 게 15,000원부터 해서 22,000원, 23,000원까지 있습니다. 자, 대목장들 많이들 보실 텐데요, 좀 가격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